돌아간. 옛날에 메피스토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좀 있나요? 야스쿠에서 나왔던 메피스토 아시는 분 있나요? 걔가 참 좋은 템들을 많이 줬거든요. 그래서 인기 있었어요. 누구나 메피스토를 잡으러 댕겼어요. 조던님인가 이런 거 많이 주고 있던 것 같습니다. 큐 미리 방향 잡고 유로 졸렬하게 살살 긁고 튀면 적힘이 좋아집니다. 와, 이것이 화이트 메인. 이 주인의 뜻을. 오야. 근데 돌아가는 게 재밌다. 익숙한 맛이야. 이거 롤에서 맛봤던 맛이야 이거. 하, 돌아가는 거 너무 좋다. 키오스에서도 좋구나 이 돌아가는 스킬은. 언뜻 보면은 되게 별거 아니고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좋아요. 딱 불러 걸고 어디 나를 잠자고 있지? 누가 분식 소리를 내었는가? 아우 찢어버리네 그냥. 내가 내었다. 좋아, 모든 적에게 피해를 주고 멋있지. 야 뼈다귀 듣자. 땡가! 야! 야! 비벼! 폭! 나비. 뭐야 너? 오이! 아 너무 재밌다. 야 나 혼자 일방적인 딜규를 하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. 너무 재밌다. 나를 이래라! 나를 죽지 않게 해라! 나이스! 어 얘 근접, 여러분 공격이 근접이에요? 메피스토? 형타 칠라 하니까 근접으로 왔어 됩니다. 아니구나 이 정도 거리구나. 오! 소리 질러! 강! 약해! 선궁 꽂고! 빵! 맞죠? 저기 영웅 처치시 10% 추가 피해를 주고 첫 번째 위로 저의 실점을 3킥이 되셔야 합니다. 오! 막 탔었는데? 뭐야? 왜 쿨타임 도는 거 아니야? 저 영웅 터치시 영웅 대상 킥이 그 사용. 아 자동으로 써주는 거구나. 아 자동 시전이구나. 개좋네. 딜 1등이네. 개좋네. 야 레오리 한번. 와 할 때만큼은 그 어느 게임보다 재밌는 게임. 지금 하기가 문제는 하기가 힘들고 싫음.